아, 종이 너무 더러워. 네, 오늘은 이 코끼리랑 한번 물속에 들어간 코끼리를 사실은 원래 밖에서 보기는 쉽지 않지만 누군가의 어떤 카메라 작가가 있음을 해서 이런 거를 한번 물속에 있는 물속에서 이렇게 아마 이제 목욕을 하려고 들어갔는지 뭐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속에 있는 코끼리를 좀 특이해서 한번 이제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물속이 좀 이렇게 심도가 좀 있어서 물속 표현을 좀 더 좀 진하게 하고 좀 이렇게 바쁘게 좀 색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올려서 드려야 할 그런 그 영역이라서 조금 연필이 좀 거칠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조금 형태적인 거는 좀 해놨어요. 조금 형태적인 거 좀 내놓고 이제 이렇게 뭐 AMB 이글 연필, 2B, 4B 또 뭐 HB까지 있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표현은 이제 HB로 이제 좀 미세한 것들을 이제 굴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4B로는 큰 톤의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면 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름의 연필들의 어떤 이 분업화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그림으로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고 기본적인 톤까지 이제 이어질지 그거를 이제 재미있는 시간과 함께 연출을 해 보는 걸로 일단은 뭐 물론 다른 것도 이제 할 게 많지만 크게 이제 이렇게 코에 대한 느낌부터 이제 일단 이제 연필이 이제 좀 부드러워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제 거칠지가 않고 뭐 그런 게 이제 또 요 이글 연필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코끼리의 파워 있는 그 느낌을 먼저 어떤 세세한 것도 이제 그릴 수 있겠지만 파워에 대한 느낌이 이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일단 코끼리의 그 좀 힘 아니면 물 속에 있는 그 느낌 속에서 이제 코끼리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게끔 먼저 느낌의 이미지로 이미지의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그 느낌이니까 이제 물속 표현을 원래 좀 약간 목탄 같은 걸로 한번 쫙 밀어버렸으면 이제 좋겠지만 또 그런 게 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톤 쪽으로만 먼저 약간 이거 상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통 어느 정도 살짝 어떤 스케치는 좀 돼 있어서 조금 더 세일 부분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약할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강약관계를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한 그런 거니까 이제 강약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물 속에서의 물 밖에서의 햇살이 살짝 투과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약간 거칠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일단 충분히 톤 쪽으로는 이제 일단 연하게 표현을 해놓으면 선의 어떤 강약 표현이랄까 이런 것들의 느낌으로도 어느 정도 원하는 색감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요 연필 스타일의 또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중간 톤도 있고 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리는 이제 이쪽 요 뼈 상아가 들어가는 요 자리와 뭐 여기 눈 근처에서 오는 이런 자리가 또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물방울 느낌도 있고 그런 어떤 이 코끼리의 이제 큰 형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거.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마 비춰지는 무언가의 느낌이 이제 살짝 물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거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얼굴의 형태가 일단 이쪽이 좀 드러나줘야 돼서. 여기가 또 약간 이제 거품이랄까 호흡을 이제 코로 쉬려고 하는 물 밖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드로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부담이 덜할 거고요. 선을 많이 휘둘러 봐야지 이제 이렇게 수많은 터치들 속에서 자연스러운 톤을 이제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한 자루로 좀 모자랄 것 같으면은 또 한 두 자루 정도로도 두 자루 세 자루도 괜찮고요. 두 자루 한 세 자루로 할까요? 두 자루로도 뭐 좀 리듬만 탄다면 뭐 두 자루 세 자루건 뭐 별 감기 없어요. 돌려가면서도 괜찮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묘적인 측면은 이제 이렇게 밑색을 깔아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쉬운 게 아니죠. 바쁜데 네, 귀의 표현도 그렇고 일단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와 이렇게 조금만 더 이제 깔아주면서 이제 형태적인 측면을 좀 뭉치지 않게끔,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이제 조정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뭐 지우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선녀석 한다는 셈 치고 이렇게 주변 환경을 충분히 깔아주겠습니다. 머리는 한 세네 자루 갖고도 이렇게 막 휘둘리기도 하고 뭐 네. 한때는 그랬었던 시절이 또 있었었죠. 일단은 뭐 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한 2피 정도로 일단 중요한 이런 자리들을 뭐 포착을 해서 포착을 해갖고 표현을 한번 먼저 묘사적인 측면으로 한번 좀 해놓을게요. 아직까지는 4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간의 기별이 안 가네요. 좀 이렇게 터치가 이렇게 티 나지 않게 좀 이렇게 연필을 굴리면서 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 기. 여기서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뭐 지금은 약간 뭐 딱딱하기도 하고 좀 애매꾸리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듬어지면은 이제 아 저게 뭐구나 이렇게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한 거였구나 그런 것도 아마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검검한 거는 아마 이 코끼리가 이제 물 위쪽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리고 비춰지는 어떤 이미지일 거고요. 그 다음은 물방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런 자리의 어떤 표현인 거고 뭐 이제 물론 이게 다 사진을 깔아야 할 것들이고 이렇게 어떤 톤적인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어떤 감망하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물을 뿜어내고 있는 이 코끼리의 또 상황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상하 자리가 제일 사실 여기가 사실은 제일 강조되어질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과연 튀어나오게 해야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일단 충분히 깔아놓고 충분히 깔아놓은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저 같은 게 어떤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는 그런 스타일들을 보면은 이제 한쪽부터 해갖고 쭉 그냥 부분 부분 해서 나가는데 저는 이게 성질이 급해갖고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또 그게 더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뭐 알아서 잘 할 문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저, 뭐 시험 본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빠르게 그리는 거를 이제 선호하니까.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 원하는 느낌까지는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제 나올 수 있게. 제 스타일상 이렇게 너무 또 빤빤하게 너무 이렇게 그 일률적인 그런 거 표현하는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복잡할지라도 그냥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저건 그림은 참 분위기가 참 좋겠다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거 추구하다가 이제 잘못해갖고 이제 선택을 잘못해서 이제 뭐 개고생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 선택한 거 때문에 이제 개고생한 거는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지가 이제 선택한 거니까. 일단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좀 일단 시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나중엔 지우개로 이제 뭐 살짝 뭐 올려주면 되니까 그 근처에 어떤 느낌들이라든가 이렇게 물방울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포진된 자리들은 이런 식으로 좀 미리 꼭 뭐 지우개로 해서 이렇게 뭐 어떤 거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남겨놓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남겨놓으면서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를 이쪽에 앞쪽에 있는 코 느낌이랄까 이런 것도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이쪽 이렇게 코끼리 이제 피부의 어떤 질감까지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아직은 이제 좀 전체적인 톤의 이미지가 이제 일단 중요해서. 그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우선적이라서 이제 그거까지는 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 그리기 바빠갖고 또 이제 여기 있는 직원도 바쁘고 그래갖고 대화를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먹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연결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림 그리면서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일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나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또 그런 질문도 좀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거까지는 좀 뭐 어렵다는 거.
물 뿌리고 뭐 아주가 이런 어떤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그대로 냉겨놓을 자리만 냉겨놓으면 뭐 그냥 그 어떤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나중에는 다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좀 코끼리의 형태의 느낌 요거에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때를 갖고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 지금 분위기 연출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연필을 굴리듯이 그 또 연필이 또 이렇게 나름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세기 어떤 무른 거 무른 연필에 비해서 무른 정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연필이 부러지지도 않고 아주 견고하고 세게 막 누르면은 어떤 연필 같은 경우는 뭐 지 스스로 이렇게 빠개져 갖고 좀 함부로 힘을 못 쓰는 어떤 그런 정도도 있기도 한데 이 연필은 그런 건 없어요. 좀 이렇게 제가 쓰면서 이렇게 지 스스로 부러져 갖고 이제 이게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거.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연필이 이제 부드럽기와 단단함이 잘 겸비되어진 그런 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떤 사람들마다 또 어떤 그 부드러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약간 딱딱한 이미지에 대한 그거를 또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종 어떤 사람마다 취향의 어떤 차이점은 살짝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그 연필이라면 좀 이렇게 물론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드러움과 이 강함을 같이 이제 함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 거고 어떤 연필은 또 약간 약간 독일제 스타일들이 약간 좀 연필심 자체가 약간 견고한 듯한 또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물론 이제 다르겠지만 이제 그거에 나름의 어떤 선호도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야 뭐 자기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 어떤 분위기에 맞는지 이런 연필들이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이제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꾸 봐갖고 저 연필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역할을 하는지 저거 진짜 저런 표현 어떤 표현은 되고 어떤 표현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떤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어떤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또 같이 또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나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또 저 선생은 또 저렇게 또 표현을 하네.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말로서 어떻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번 이제 이렇게 그려보고 또 만져보고 이렇게 이제 해봐야지 이제 걔에 대해서 이제 그 느낌들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게끔 한번 연출을 해보시거나 또 이거를 또 이게 뭐야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쓰고 또 뭐 포스팅 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필도 주고 뭐 이런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이제 은근하게 이제 비춰지는 어떤 느낌들까지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의 자리에서 어느 한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그 톤의 이미지에 이제 맞게끔 이제 좀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터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게끔 그때그때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딱딱한 터치가 이제 있는 자리에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이 밀도를 더 얹어주고 거기에 또 밀도를 더 생각을 해주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터치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도 있는 터치가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센 자리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톤을 만져주면 이제 그만큼 그쪽 동네의 톤이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얘네들도 이게 어떤 수영을 본능적으로 하는지 앞발을 탁 내민 게 이렇게 어지러움과 탁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이 정도면은 코끼리 이 정도 그러면 물 깊이는 그 한 4, 5m 이상 되는 그런 물 깊이인 것 같아요. 얘가 빠져갖고 그 나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보면 4, 5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자리에서 얘가 원하는 색감이 이제 톤이니까 톤에 대한 그 느낌들을 이제 좀 충분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게끔 이제 잘 되는 그런 거니까 코에 물 그림자도 비춰지고 뭐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깨 라인인데 이 어깨 라인에서 좀 이렇게 은근하게 이제 빛이 이제 이렇게 스치면서 오는 이런 거는 이제 좀 2B 정도로 2B HB가 있고 이제 요 2B로 이제 이렇게 자글자글된 그 코끼리의 근육 자리들 그걸 이제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 이게 얘네들이 지금 가죽이 두꺼워 갖고 가죽 두꺼운 애들이 이게 거의 그
랭킹 상위에 다 있더라고요. 코끼리가 그 1위더라고, 1위. 최강. 모든 동물 중에 1위야. 제일 그. 언제 보니까 사자가 한 대여섯 마리가 덤비는데 그걸 다 물리치더라고. 물론 어떤 이제 그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포식자류로 이제 이렇게 안 들어가갖고 어떤 데에는 이제 막 그 뭐 호랑이니 사자니 뭐 동물의 왕자라고 이제 막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 코끼리라든가 그 뭐 하마 이런 애들이 상위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제일 세다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죽이 탄탄해갖고 물어도 이게 간에 기별도 안 간대요. 그래서 이게 물려 죽지는 않고 대개 보면 이제 상아 때문에 총 맞아 죽고 뭐 아니면 또 뭐 어떤 병 들어 죽고 이러는 거지 싸워서 죽지는 않더라고. 일단 이쪽에 어떤 묘사적인 자리라든가 이런 데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약간 가죽 같은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쪽 팔이 그래도 좀 뭔가 이제 앞으로 확 당겼다가 뒤로 지금 물을 지금 살짝 흘려버리는 그래서 좀 이렇게 속도를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 이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갖고 물거품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이렇게 좀 동네가 좀 약간 복잡하게 느낌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는
그래서 좀 약간 잔잔한 곳에 뭐 좀 빛이 좀 약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뭐 약간 들어가는 자리를 좀 약간 마련해 주면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는 조금 세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제 여기에도 살짝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지우개로 이제 가볍게 해주면 되고 그런 데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이런 데라든가 빛 들어오는 자리들을 조금만 더 생생하게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에서 떠 있지. 근데 여기서 또 찰필이라고 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필 색감이 좀 약간 떠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좀 싹 하면 좀 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니까 연필 색감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죠. 톤 자체가. 조금 이제 먼저 좀 여기에서도 좀 미리 기본 톤을 깔아놓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데도 좀 쏙. 선이 약간 거칠다 싶으면 이제 이런 거, 찰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좀 차분하게 깔아줘도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들을 이제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뒤도, 이 위쪽도. 이런 데도 좀, 기본적인 가라앉을 그런 어떤 느낌들에 맞춰서 톤적으로 싹 가라앉혀주면, 이게 약간, 이게 좀 단점이 괜히 그 전체 그냥 물체 하나만 잘 그리면 되는 거를 괜히 이제 크게 만들어 갖고, 일이 커진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깔아줄 것들을 이제 좀 어차피 뭐 여기도 좀 톤적으로 다 가라앉을 자리들이니까 일단 좀 묶어줄 자리 묶어주고. 뒤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연필 색만으로는 뭐 이렇게 물론 연락이 깔면 되지만 연필을 이렇게 좀 찰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터치에 대한 어떤 연필 선의 어떤 그런 방향성도 있지만 또 찰필로도 이게 어떤 나름의 이 방향성을 이제 이렇게 근육의 변화랄까 그런 거를 요걸로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연필로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요런 걸로도 충분히 이 터치의 어떤 변화랄까 근육의 변화랄까 요런 것들을 이제 다 섬접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요런 연필도 연필이지만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떤 거는 또좀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좀 조금만 있었으면 아주 뭐참 좋았을 건데 그런 애들까지도 다 얘네들이 이제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좀 충분히 톤이 쌓여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별로 쌓여있지도 않는데 이제 톤 높이는 좀 그렇고 일단은 이제 좀더 이게 지금 실수한 건데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그런 거니까 일단 찰필로 그릴 때 긋더라도 조금 좀 배경통과 이게 이제 이렇게 바깥이 이제 이렇게 살짝 글쎄, 바깥이 보이는 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모래가 비치고, 또 코끼리가 비치고, 막 이런 어떤 현상이 돼서, 그런 분위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연출이 돼야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좀 아래쪽이 지금 원래 좀더 많이 깔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코끼리 이 무거운 놈이 이 물에서 떠 있다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게 그 표현을 제가 지금 그랬어요. 충분히 이제 이쪽 동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무겁게 느껴지게끔. 무겁게 느껴지던, 어쩌던. 연필이, 이제, 이게 뭐 유화라든가 이렇게 수채화 같은 경우는 그냥 색을 탁, 한 방에 탁 던져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연필은 또 그런 게또안 돼요. 연락 깔아야 돼요. 연락 까는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불편하긴 해요. 나중에 지우개로 좀 하면 되니까 일단 톤적으로 좀 충분히 깔아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더 일단 여기서는 중요해 보여서 일단 충분히 깔아주는 용도로 일단 요거를 쓰겠습니다. 이 아래쪽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충분히 이쪽도 동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거품도 나고 뭐막 이러는데
이건 내 소리인가? 아닌데? 아니네. 어디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지? 물속에 어떤 그 심도가 있어서 심도라고 하나 좀 이렇게 여기에 좀 시간을 안 써두면 이게 괜히 코끼리 하나 잘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코끼리가 물속에서 있는 그 느낌이 멋있어서 그리는 건데 물속에 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면은 이게 그 도라물이죠.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예. 그리 하나만 그렸으면 되는 건데. 일단 요런 거 여기만 조금 물속 느낌만 조금만 내줄 수 있어도 자 뒤쪽 아직 뭐 다 그린 게 아니니까 저쪽에 심 물속 저 뒤쪽 뒤쪽의 어떤 느낌이 조금 더 심오하게 어두워 보여서 톤 이게 결국은 어떤 톤의 느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톤을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해서 그려줘야 되는 이쪽도. 일단은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일단 이렇게 좀 내놓고 이렇게 내놓고 이제 다시 이제 4B로 또 이제 파워를 줘야겠죠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뭐 4B 하나만으로도 뭐 다 했었을 시절이 또 있었으니까. 이제는 어떤 주제 부위의 이제 그 디테일을 한번 제대로 주제 부위를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만들어주고요.
코의 어떤 이 주름도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우선 이제 주름들을 좀 디테일한 느낌들을 좀 내줘 갖고, 그다음에 코가 여기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상아뼈랑 거의 뭐 1번 타자 급에 가까운 그런 거니까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최대한 내서 그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여기서 일단 관건이. 아니면 사실은 눈을 벌써 그렸어야 되는 건데 아직 눈도 안 그려놓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쪽 동네에 이제 그러면서 요 눈 근처로 와서 이제 눈을 한번 또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주름 크게 한번 더 도는 주름도 있고요. 눈 들어가는 거.
한샤베가 나왔네. 일단 그러면 전체적인 큰 느낌을 위해서 이제 중요 부위들만 이제 몇 군데 좀 얹어주고요. 저기 건물 소리구나 저게. 위에 이제 물결이 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저 위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위로 이제 이렇게 코가 포마를 일으키는 그런 또 자리 같은 느낌입니다.
위로 이제 비친 코끼리의 그늘 자리가 있고요. 이것을 V자로 하면서 여기 그래서 또 포말들이 이제 막 드러나고요. 필요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지우개가 좀 더 좀 단단하고 정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칼로 긁어도 되고요. 아쉽다면 그라인더야 뭐 이런 것도 좀 센 놈이더라고 또 디자인 쪽에서 보니까. 그런 걸로 뭐
어떤 먼지가 이렇게. 모래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입 주변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여기 어깨 라인과 이렇게 앞에 라인으로 보면 근육이랄까 이제 이렇게 가죽이죠 가죽 사실은 두속에는 이제 어떤 근육이라든가 그런 골격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모양을 갖추긴 하지만 여기 코랑지가 이제 뜰까 말까를 고민하고 이제 좀 더 내려가야 되네. 그쵸? 빨리. 코끼리의 좀 몸집이랄까
이제 이쪽에 팔이 앞발이죠, 앞발. 팔이라기보다도 이쪽에 좀 어느 정도 좀 파워되고. 15분.
또요 밑에가 또이 모래바닥이면서 뭐또이 그림자가 그러니까 떠 있는 느낌, 떠 있으면서 약간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 보였더니 큰 놈이 또이 바닥에 내려앉았다가 또 올라가는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또 떠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 뒤로 가는. 배터리 없다고 표시되는데요. 이게 배터리 없다는 게 아니고 네. 메모리 카드를 낑겨 놓아야 되는데 예, 그 낑겨 놓아도 되고 안 놓아도 되고 그런 건데 이제 안 놓은 거죠. 네. 그랬으면 이제 메모리에도 녹화가 되고 또 와이파이로도 녹화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오늘은 예. 코끼리를 그리시나요? 이게 그냥 원래는 그 정밀 묘사를 네. 해라 그러는데 그 사진이 이게 탁 땡기는 게 없어갖고 네. 코끼리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차분하게 그리는 이것도 이제 그 밀도 있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물론 결국은 이제 소매어적인 역할이긴 하죠. 네. 또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세요? 네. 지금 거기 있는 코끼리를 낚시로 낚는 유정원 낚시라는 인천에 있는 유정원 낚시 계신 분들인데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네. 오늘 코끼리를 한번 낚아보시겠다고 오셨는데 딱 마침 코끼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코끼리를 낚으려면 낚싯대로 네.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미끼는 뭘 쓰는 게 좋을까요? 미끼요? 네. 그 새끼 하나 바나나 아니 그 지 새끼 옆에다 낑겨놓고 가면 따라오지 않겠어요? 아, 코끼리가 쥐를 먹습니까? 아니 그 자기 새끼 아,
지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네. 묶어갖고 같이 가면 네. 네. 슬슬 아. 쫓아오겠죠 뭐. 근데 왜 코끼리가 물에 들어가 있죠? 얘가 네. 이 어떤 그 연어 관련 뭐 이렇게 막 그 자료를 연락에 드리다 보니까 네. 얘네도 뭐 연어를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동네 이제 연어들이 있는 그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론 다른 애들이 다 먹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거기서 같이 있더라고 이렇게 네. 목욕을 하는 건지 그게 좀 이뻐 보여갖고 사실은 네. 그리는 거야 이게 물 속에 팍 빠져갖고 이제 노는 게 이뻐서 네. 원래 그 이렇게 코끼리가 물에 빠져서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못 보죠 뭐. 근데 이게 코끼리가 물에 빠져 있는 거야 이게 곰이라든가 원숭이 뭐 새 이런 애들은 그냥 고기를 먹으려고 그냥 머리 꽂고 거기서 그 속에서 막 댕기더라고. 네. 그리고 잡아.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막 이러는 것들은 자주 봤는데 얘네들 코끼리는 처음 봐갖고 또 그게 이뻐 보여서 네. 좀 약간 자꾸 좀 새로운 거를 자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가 하면 네. 색다를 거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봤습니다. 보면서 아, 신기하다 했는데 아,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소묘적인 측면의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긴 했지만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밀 묘사를 한다는 게 이게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코끼리의 어떤 큰 질감 정도나 이제 좀 연출을 해보고 이렇게 약간 분위기에 맞는 그 정도나 이제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물버금이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나와야 되니까 거품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살살살 내주고
이제 이게 물그늘이라 그럴까 뭐 위에서 해는 떠 있지만 이제 물에서 굴절돼 갖고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서 비춰지는 그런 어떤 빛의 느낌이 아니라 굴절된 느낌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것도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맛이 또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거죠. 보통 이렇게 물 안에 어떤 표정을 그리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물 안 느낌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경험 삼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기 거품이 아니면 또 여기 또 앞에는 또 모래가 이제 이렇게 있는 이렇게 얘네들이 참 왜 안 내려와서 이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질 않았네. 여기서 또 이렇게 거품 같은 게 막 물에서 이렇게 약간 반짝이는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좀 물 기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그냥 만들어주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쪽 동네가 이제 기포든 좀 더 좀 세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기포가 기포 주변이 이제 대비가 다 생겨서 이제 이렇게 이런 밀도들이 이제 드러나야지 제대로. 여기가 이제 이게 어떤 모래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이제 약간 이 바닥에 어느 정도 저 아래쪽으로 좀 표현이 돼줘야지 이제 좀 더 이 코끼리가 약간 좀 극적으로 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기를 좀 약간
자갈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어떤 모래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는 거니까. 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뒤쪽,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자리가 이제 이쪽이고요. 위에서 듯이 때리고
예, 이상과 같이 이제 물 속에 들어온 이 코끼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건데 이제 우연히 이제 이렇게 그 소재를 이제 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코끼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제 코끼리가 좀 이렇게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속에 대한 물속 표현에 대한 또 다른 그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연출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이제 다양한 어떤 소재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사실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자주 좀 경험을 해보면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먼저 자기가 뭐 찍을 수 없다면 또 이렇게 이제 포토샵으로라든가 이렇게 좀 응용을 해서 또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또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표현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한번 해보고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다음에는 또 다른 또 느낌의 소매를 가지고 또 특히 요 AMB에 대한 그렇게 좀 표현하는데 어떤 게 뭐 연필이 이제 이렇게 부자연스럽다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이걸 그리고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부드럽고 강한 어떤 스타일의 이제 연필이다. 그거만 이제 좀 알아줘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